달인의 발을 막고 튕겨나간 휴지는 일반 쓰레기함으로 집행. 시시때때로 다리를 찾는 동료들 부름에 달인은 버리세요. 갑자기 던진 쓰레기도 발등으로 방향을 바꾸더니 쓰레기통으로 쏙. 정확히 종이로 분리수거함으로 들어갑니다. 우와, 대단하세요. 워낙 족구를 좋아하고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그렇게 하려는 모습,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발을 잘 이용하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그 사무실 내에서도 막 이렇게 던져가지고 차서 넣어도 괜찮아요? 글쎄,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얘가 잘 그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되게 즐거워하시고 좀 귀엽게 봐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보면 주위 사람들한테 즐거움도 주고요. 가끔가다 못 놀 때도 있어요. 더 큰 웃음을 주고 그렇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서둘러 길을 나서는 달인. 근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지금 저희가 여기 이천시 족군에 그 만들어 놓은 구장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거기에 이제 선수들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운동하러 가려고요. 이천시청의 족구 단원으로 활동하는 달인. 지역 대회를 앞두고 있어 동료들과 모여 족구 시합을 겨루기로 했다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뜻하자는 부상으로 패배를 맛봐야 했던 달인. 그걸 만회하기 위해 더욱 맹렬히 연습한다고 합니다. 공만 있으면 언제나 힘이 나는 달인.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뒤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쌩쌩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달인의 황금 오른발은 빛을 발한다. 이것이 바로 달인의 넘어차기 기술. 강력한 달인의 슛에 속수무책당하는 상대팀. 아직 뭐 지금 몸풀기밖에 안 했는데요 지금. 아, 그래요? 그래도 얼굴에 좀 땀이 좀 나신 것 같은데. 원래 처음에 운동할 때는 땀이 또 나야 또 그래야 또 다치지도 않고 그래야 또 잘 할 수 있으니까. 한 게임 끝내고 잠시 쉬는 시간. 평소 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희 달인의 족구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족구 실력은 전국 일부 리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무한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운동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면서 족구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열심히 하니까 저만큼 올라온 것 같아요. 연습 경기가 끝난 후 기숙사로 돌아온 달인. 하지만 달인의 연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치지도 않는지 족구 삼매경에 빠져있는데요. 아니, 여태 하고도 안 지겨우세요? 제가 원래 공격수인데 네. 토스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지금 이거 토스 연습하는 거예요. 방에서 연습하는 게 성에 차지 않았는지 급기야 달밤의 체조, 아니 달밤의 족구하러 밖으로 나온 달인. 와우, 강력한 슈팅. 이런 실력, 이런 열정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군복무 시절에 우연히 TV를 보게 됐는데 그 TV에서 이거랑 똑같은 모습을 하는 그 공격 선수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보고 아, 나도 저 넘어차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된 겁니다. 족구의 매력에 빠져 선수로 활동하게 됐다는 달인. 그 실력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 미션을 위해 누군가 입장하고 그의 머리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는데요. 공으로 욕을 맞추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뭐죠 이게? 이거 이쓰시개 아니에요? 그렇죠, 이쓰시개요. 예. 이제 족구로 네. 이 꽂혀있는 이쓰시개만 맞춰주시는 게 미션입니다. 아, 이게 오늘의 미션인가요? 네. 아, 그래요? 어떠세요? 그때 눈에 들어온 낯익은 뒤태 직접 확인해보는데요. 이거... 저희 과장님이신데요. 과장님이시죠. 예. 과장님이 또 미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달인의 직속 선배로 늘 달인 곁에서 함께 작업했던 분이세요. 괴로울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좀 난처한데요. 뭐 직장생활 잘하려면 바로 끝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예예. 예. 달인 자신 있죠? 뭐 발로 나면 뭐 다 뭐든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시작된 첫 번째 시도. 누구보다 미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과장님을 위해 달인 힘차게 쳤습니다. 만!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네요. 과장님, 움찔하시는 거 다 들켰어요. 많이 놀라셨죠? 좀 쉬고 해, 좀 쉬고 해. 아, 진짜 이거. 쉴 틈 없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슈팅. 그런데 악필사! 우려하던 사태가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과장님을 살피는 달인. 결국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과장님. 아니 뭐 하신 거 일부러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